안녕하세요, 아울리자입니다. 자, 이번 공간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아울리자의 오피스 공간이에요. 총 5층짜리 건물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선보이지 못했던 색깔들을 마구마구 방출한 공간입니다. 인테리어 하신 분들에게 정말 꿀팁들이 많은 공간인데, 이번 설계를 맡아준 우리 디자이너 소개 한번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울리자인 원표 디자이너입니다. 두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신사동 사옥을 정말 멋지게 만들었으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표 디자이너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자, 이곳이 바로 사옥 1층인데요. 1층은 저희가 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발 페인트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마무리 짜또라고 하는 페인트라서 이 질감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이런 컬러를 사실은 주거에서 경험을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유니크함을 그렇게 추구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컬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쵸, 컬러 너무 쓰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선보이지 못했던 게 아무래도 주거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좀 정형화된 구조를 네.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신 컬러 원하신다면 집에 적용해도 너무 예쁠 거예요. 마무리 짜또란 페인트를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가 선보였고요. 또 원표 디자이너가 여기에서 정말 나 이거 자신 있겠다 하는 게 뭐가 있죠? 테이블입니다. 이야, 이거 테이블 진짜 정말 유익하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하단이 원형 다리로 돼 있고 이 상단이 봉으로 돼 있어서 유니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네. 것 같아요. 정말 애를 많이 먹었지만 네. 정말 유니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려고 디자인해줬죠? 저희 대표님께서. 네, 제가 설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테이블을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상상 속으로 했던 거를 실제로 이렇게 구현해 놓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마그네틱으로 라인을 적절하게 줘서 하이엔드다운 공간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옥에서는 앞에 안내 데스크가 있어요.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지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거기에 맞춰서 공간의 레이아웃을 세팅을 해서 어우러지는 소파로는 페르누 소파에 부클 소파를 사용을 해봤어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또 표현을 해놨고, 자, 여기는 또 수납장이에요. 바깥에다가 미관적으로 디자인을 좀 돋보이기 위해서 이 사옥을 쓰실 우리 빌딩 진영쌤 대표님들께서 책을 쓰셨거든요. 책을 좀 전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장을 짜놨고요. 이런 디테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4명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조명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허먼 밀러의 조지 넬슨 버블 램프입니다. 이 공간을 포인트로 잡기에 명품 조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이 조명을 또 사용을 해봤어요. 네. 바닥재는 뭐로 하셨죠? 카펫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급스러움을 더 주기 위해서는 타일이나 이제 마루 같은 것들보다 카펫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카펫을 한번 시공해봤습니다. 카펫이 사실 내구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네. 카펫으로 많이 깔려있거든요. 네, 상공간에는 하이엔드 쪽으로 정말 고급스럽게 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다면 이런 카펫을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무실도 그 쇼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카펫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상태 괜찮잖아요? 네,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상공간이나 아니 집에도 괜찮거든요. 카펫을 이렇게 사용하면 라인이 없는 정갈한 형태의 바닥재가 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 5층부터 네. 쭉 내려오면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아, 잠깐만. 네. 이거 뭐지? 이게 뭐지? 화장실입니다. 아, 이게 뭐지 하면 화장실입니다 하면 안 되지. 아, 이게 뭐지? 모르겠습니다. 아, 화장실이구나. 연기 좋았어요. 그죠? 연기 좋았다. 화장실. 화장실은 딱 이렇게 들어와서 손을 씻을 수 있고 변기가 있는. 그래서 여기가 여자 화장실인가요? 1층은 소변기가 없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심플하네요. 타일은 트러브틴 타일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울장도 딱 수납만 네. 용이하게 네.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네요. 그리고 또 이거 우리 많이 본 거죠? 녹터널. 맞습니다. 녹터널 핸드워시랑 핸드크림이 또 있고요. 이쪽은 단을 높여 있습니다. 단을 왜 높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이 계단실과 1층 라운지에 단 차이가 500mm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단 차이를 자연스럽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줘봤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하면 딱딱한 느낌이 있으니까 네, 곡면으로 표현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곡면 그리고 여기 보이는 라운드 테이블까지 곡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밸런스가 너무 잘 잡혀 있고, 거기에 맞게끔 펜은 소파도 곡면이잖아요. 네. 이런 밸런스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공간 설계할 때는 핵심이 전 밸런스라고 보거든요. 네. 이 표현도 진짜 잘하셨다, 곡면으로. 네. 누가 설계했는지 참 잘한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거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우리 원표 디자이너가 정말 실행이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디테일한 걸 잡았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디자인에 정말 많이 참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같이 하면서 성장을 했던 공간인데, 그런 소감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올라가 보시죠. 네.
자, 이곳이 5층이군요. 네, 5층입니다. 5층은 대표님이 상주하시는 공간으로서. 아, 네, 그럼 여기 비서실이 있고, 네, 비서실. VIP들이 여기 앉아서 좀 기다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간을 또 갖고. 그럼 바로 대표님실을 가볼까요? 대표님실이, 네, 어디죠?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설마 히든도? 맞습니다. 아, 너무 연결 제가 못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대표님실이 있습니다. 대표님실은 어떻게 좀 설계를 하셨나요? 이쪽은 이제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줬었거든요. 블랙 자재의 메라톤을 사용하였고, 세라믹도 약간 그레이톤으로 차분하게 내려놓는 식으로 시공을 해봤습니다. 남성분이 좋아하는 그 차분함과 약간 코지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조금 더 럭셔리하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테이블, 그리고 뒤에 보이는 백판넬과 그 도어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웅장해 보이는 느낌 나고요. 조명 또한 설계를 마그네틱 조명을 보다 더 슬림하게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마그네틱 조명과 이 두께 자체가 달라요. 부산에 있는 네오라이팅이라는 조명에서 이번에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미니멀하고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신다 하면 꼭 이런 슬림한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최초로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뭐죠? 이거는 아르테미데의 TGO3호라는 테이블, 네, 램프입니다. 하이엔드 조명 중 하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스탠드로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군더더기 없죠. 이 벽체는요, 타일로 시공을 했는데 600에 1200각을 사용해서 바닥부터 중간 위에까지 밸런스를 맞춰서 적절하게 시공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은 회의를, 네, 하는 공간인가요? VIP 고객이 내방했을 때 대표님과 함께 여기서 이제 소통을 하시는 공간으로 테이블을 길게 2800자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건 제작한 테이블이군요. 네, 제작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카페트가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좀 차가운 느낌에서 좀 따뜻한 느낌이, 네, 나면서 중심을 또 잡아주는 역할을, 네,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상담도 하고 계약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빌딩 진영생과 미팅을 하고 싶다면, 네, 이 공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대기 공간도 소파가 라운드인데 이게 페르소는 소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소파가 이 공간에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 네, 원형 테이블과. 네, 정말 신경 많이 써봤는데 이게 페르소 라비 암체어라는 건데 회전도 되고 푹신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이 작품이 되게 궁금한데 누가 그리신 작품인가요? 조은정 작가분이 그려주신 건데 이제 이 공간을 갤러리 같은 공간으로 꾸며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만약에 여기 서욱에 방문하셔서 그림을 보시고 의뢰를 하신다면 조은정 작가님의 그림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화장실. 야, 화장실 느낌이, 야, 엄청나네요. 색깔이 에르메스 에르메스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페인트는 뭐죠? 발페인트 메테오 제품인데 그 위에다가 코트를 한 번 더 입혀서 이렇게 유광처럼 표현을 한 페인트입니다. 화장실에 이러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방수 기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목욕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충분히 이런 재질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페인트를 꼭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세면대 중간에 거울을 또 매립해서 넣어놨어요. 밸런스를 좀 잡기 위해서 타일 라인과 거울 라인을 디자인적으로 좀 표현해서 깔끔하게 설계를 했죠. 네, 맞습니다. 컬러풀한 게 굉장히 좋네요. 네. 진짜 명품 샵에 온 것 같아요. 명품 샵. 와, 테라스네요. 네, 맞습니다. 오스카라는 회사에서 나온 파고라를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요. 이제 천장이 또 개폐도 되고. 아, 네. 개폐가 되나요? 개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와, 조명까지 시공을 해서 저녁에도 정말 무드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걸 오픈시켜서 개방감 있게 만들어주고, 네, 비가 오거나, 네, 눈이 올 때는 또 닫아서, 네, 맞습니다, 완전히 차단을 해주는 역할도, 네, 하고, 밤에 이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도어가 너무 좋아요. 글라스 폴딩도어인데 일반적인 폴딩도어는 도어에 프레임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도어 같은 경우 프레임이 이게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탑 같은 거 사용할 때 훨씬 더 확장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공간이나 주거에도 폴딩도어를 사용하실 때 글라스 폴딩도어 써보셔도 정말 그렇다 단열성이 절대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열 플러스 디자인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자, 이제 4층도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4층으로 가보시죠. 야, 근데 여기 계단이 너무 멋있다. 여기 페인트도 똑같은 재질인가요? 네. 어떤 재질이죠? 발페인트의 마모리 짜토라는 페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마모리 짜토라는 페인트를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로 현장에, 네, 시공을 한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 진짜 하이엔드의 끝판왕이에요. 도료 자체가 우리가 계단을 표현할 때 대부분 박판 타일이나 타일이나 이런 걸 갖다 붙이는데
타일을 갖다 붙이면은 인매가 다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마무리 작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매가 전혀 없고요. 천연 질감의 느낌과 플러스로 친환경적인 페인트이기 때문에 군더더기하면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이 천장 소재를 정말 잘 하는 것 같아요. 편백 노바 같은 경우는 편백 나무잖아요. 네. 향이 정말 좋아요. 페인트하고 공사가 끝나지 얼마 안 된데도 불구하고 친자연적인 향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플러스로 조명, 간접 조명. 네. 조명을 매입 등만 있었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전체에서 뿌려주는 이 간접 조명이 이 계단을 내려갈 때 그 우아함을 자아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네요. 1층부터 5층까지 한 번에 쭉 이어지게 간접 등을 넣어봤습니다. 아, 그럼 1층부터 이 라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까 5층은 남성 대표님이 사용하시던 방이고 여기는 여성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도 도어가 히든 도어입니다. 이렇게 히든 도어로 표현해놨네요. 여자들이 완전 좋아할 만한 그런 사무실 아닌가요? 여기 있는 세라믹이 뭐죠? 이거는 이제 아라베스카토 느낌이 나는 세라믹을 저희가 시공을 해봤는데요. 여성 고객님께서 또 너무나 만족해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라베스카토라는 그 질감이요, 사실 천연석을 네. 의미하는 수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돌간지가 센 걸 아라베스카토라고 해요. 이런 형태의 색깔과 그런 느낌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벽체까지도 쫙 올려서 표현해놨고요. 그 상징적인 로고를 여기다가 딥을 함으로써 공간에 로열티를 부여를 또 했고요. 이 대표실에는 테이블도 하단에서 컴퓨터가 이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사이로 모니터가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다리가 보이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가려주는 역할로, 그리고 이쪽은 라운드로 굴려놨는데 저도 업무를 볼 때 제 테이블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앉고 이 옆에 앉았을 때 다리를 다 넣어서 편안하게 앉아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회의 공간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실 테이블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놨을 때 아주 쓰임새가 좋습니다. 여기는 수납장들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대표실에 수납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지금 닫아놨는데 이렇게 전동 커튼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금속 선반을 만들었어요. 간접을 뿌려주면서 이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선 형태로 다 잡아놨습니다. 천장에 있는 이 라인까지도 곡면으로 다 따놨는데 이런 장인 정신, 얼마나 목공하는 팀이 힘들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투덜투덜 많이 하셨지만 네. 우리 디자이너도 고생했지만 우리 현장 이사도 네.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페인트는 뭔가요? 이곳의 페인트는 발페인트에 베네치아노라는 페인트를 사용해보았습니다. 살짝 아이보리진 게 곡선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곡선, 그리고 이 벽 라인도 곡선. 네. 이런 곡면을 잘 표현해놓으로써 여성의 마음을 아주 저격한 그런 사무실 공간으로 맞습니다. 세팅을 너무 잘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옷장인가요? 사실 이쪽이 기둥이 있었거든요. 아~ 이제 기둥 때문에 여백이 생기는 공간을 장으로 이렇게 수납으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숨 공간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잘 세팅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사무용 공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총 16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16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고 네. 조명도 이렇게 라인 조명을 해놓으니까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그리고 노출 천정을 통해가지고 높이를 넣으니까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네요.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아, 여기 남자 화장실. 와, 나는 솔직히 대표님 화장실만 되게 럭셔리하게 했을 줄 알았는데 네. 이 직원들 화장실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맞춰놨네요. 네. 이렇게 거울장도 다 있고. 네. 아, 이거는 진짜 대표님이 직원들에 대한 생각이 네. 돋보이는 그런 공간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죠, 소재가? 메라톤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큐비크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되게 고급스럽고 손때도 잘 묻지 않아서 아예 안 묻죠?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은 게 거의 몇 억대 되는 주방 가구들을 보면 이와 비슷한 소재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디자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면모의 공간이 탄생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소재의 다양성을 알고 따로 발주하신다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의 하이 퀄리티의 공간을 누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소재 중에 하나가 전 메라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이게 큐비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싱크대, 가구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화장실은 완전 느낌이 다르다. 세면대도 다르고. 네, 맞습니다. 근데 화장실마다 들어왔을 때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트라스라는 방향제인데요. 이게 향이 플로럴하고 우드 향이 있어서 공간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간에는요 항상 향이 되게 중요해요. 이 향을 통해서 딱 들어오자마자 아, 느낌이 달라요. 네. 여기서 향이 막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너무 이상할 거잖아요. 네. 근데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좋으니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향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타일 트러블티 너무 좋다. 네.
여자 화장실도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이쪽은 저희가 직원들 탕비실로 구성을 했거든요. 네. 탕비실 너무 깔끔하다. 이것도 메라톤인가요? 네, 이것도 다 메라톤입니다. 이거 메라톤 컴팩트죠, 이거 제품이? 네, 컴팩트 제품입니다. 컴팩트 제품은 이렇게 상판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라인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라믹을 고민하시는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 상판 자체 두께가 굉장히 슬림하잖아요. 슬림한 디자인을 원하신 분들에게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 제품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다 수납장이고요. 네, 이쪽은 다 이제 수납장으로 구성했고 이쪽은 직원들 옷을 걸 수 있게끔 옷장으로 수납장. 구성했습니다. 여기는 옷장? 네. 자,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컬러도 굉장히 이색적이지 않나요? 여기 직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에요. 전화도 많이 하고 업무도 많이 보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이야기들도 적어놨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책도 함께 말해라,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문구 또한 이렇게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직원들한테 일하는 방법과 방향에 대한 제시도 되는 것 같고. 자, 여기 전체 컬러가 올리브 컬러잖아요. 약간 친자연적인 느낌도 납니다. 바닥재도 다 카페트예요. 카페트로 깔아서 들어왔을 때 보폭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카페트가. 네, 여기는 총 40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색상을 세팅을 해놨고요. 사무공간이다 보니까 칙칙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색감 있는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야, 여기는 이렇게 모든 방들에 폴딩 도어가 있는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떤 공간이죠? 이 공간은 이제 업무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전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무공간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 다른 잡소리도 섞이게 되고 통화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콜부스를 만들어서 네,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게끔. 통화하는 사람만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업무 보는 사람도 집중이 네, 안 되잖아요. 네. 대부분 전화를 많이 하는 업무들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6개의 콜 부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좀 더 개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폴딩 도어로 시공을 해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이렇게 좋을 필요가 좀 있을까요? 너무 중요하죠. 저도 회사에 팀원들이 있는 공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똑같이 여기 공간에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있는 소재라든지 벽에 있는 페인트라든지 사실 최상위 제품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네. 회사가 더 잘 될 수밖에 네.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하고 싶은 공간이네요. 아, 우리 사무실도 좋지 않나? 여기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다 보니까 다 옷장으로만 쪼개놨네요. 네, 이쪽은 다 옷장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네. 아, 이 공간도 수납장으로. 이쪽은 이제 PD분들 장비를 보관할 수 있게끔 수납장으로 구성했고요. 여기 스타일러. 네, 이쪽은 스타일러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공간마다 일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수납장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네. 공간의 레이아웃에 굉장히 집중했던 네, 그런 사무용 오피스 네. 공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내부적인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밑에 층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2층은 상담실과 회의실이 있습니다. 네.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각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있고요, 컴퓨터를 놓고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담실이 있고요. 그리고 복도 공간 자체도 다 발페인트 시공을 해놨어요. 네. 천장까지 해서 고급스럽게 입구에 들어왔을 때 고객님들이 로열티를 느끼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작업을 해놨고, 여기는 바로 하나의 컨퍼런스 룸입니다. 도어도 이렇게 슬라이딩 포켓 도어로 해놨고요. 자, 이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느낌 어때요? 일단 여기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입구에 있는 컬러와 들어왔을 때 반전 매력이 네. 느껴지고요. 바닥재도 외부는 타일인데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카펫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 느낌인 네. 것 같아요. 조명도 다 마그네틱 조명을 넣고, 여기서 발표자가 모니터를 틀고 발표할 수 있으면서 회의도 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창의력이 막 쑥쑥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그리고 또 다른 회의실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곳이 또 하나의 회의실입니다. 여기는 좀 밝고 정말 누가 봐도 회의실이다 라는 공간이라서 사용하시는 대표님께서 이런 붙박이 의자를 또 요구를 하셨어요. 앉아서 회의를 같이 참관할 수도 있고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세팅을 해놨고요. 저희 사무실 회의실과 흡사한데 이런 회의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회의실의 디자인이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조금 다른 부분은 붙박이 의자가 있어서 네, 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는 구조로 세팅한 게 네, 약간 맞습니다.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곳은 지하 1층인데요. 지하 1층은 어떻게 세팅을 하셨나요? 지하 1층은 총 24명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고 이렇게 파티션을 인조대나무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파티션을 대나무로 표현한 거는 정말 이색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창문이 없다 보니까 자연감을 더 주기 위해서. 저도 지하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파이럴을 다 날려가지고 급배기 시설도 완벽하게 해놓은 부분도 오히려 돈을 정말 많이 들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초 설계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표님의 의미가 지하에 있는 친구들도 최대한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연적인 대나무를 통해서 파티션 역할을 한 게, 화장실이 앞에 있잖아요. 네. 여기다 그냥 파티션 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으니까 이런 형태로 깔끔해지면서 파티션 역할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여기 탕비실까지 있어서 쓰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죠. 정말 제가 영혼을 갈아 넣었던 이 도어는 되게 좋아 보인다. 어디 거죠? 이거는 가마찌 도어라고 디자인을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아, 금속으로?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네. 이야, 이렇게 여시면 무게감도 있고 되게 좋네요. 네. 이쪽은 저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재를 많이 쓰기 위해서 천정도 편백 루바로 마감을 했고 테이블도 정말 원목 테이블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북카페처럼 쓴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북카페처럼 해서 여기다 책을 쫙 놓고 직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면서도 회의를 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해놨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좀 폐쇄되어 있는 공간인데 편백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맞습니다. 피톤치드를 여기서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지하의 단점을 이런 편백 나무라든지 저런 대나무라든지 몇 가지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들로 하여금 극복을 한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데도 다 벽을 다 제작해서 간접조명을 줬어요. 우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메인 조명을 꺼보면, 자 여러분들 간접조명만 켰을 때 느낌이 또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여기 숙박 의자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놨는데,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 완결성은 좀 떨어져요. 하지만 고객님의 니즈를 맞추는 게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이제 상공간이다 보니까 실용성을 또 우선시에 조금 두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처음에 필요한 사용자의 니즈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전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한 붙박이 의자예요. 라인 같은 것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수납장이요? 여기 수납장이 있었어요? 여긴가요? 수납장? 아닙니다. 수납장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아니, 다 숨겨놓으니까 문은 어디 있고 수납장은 어디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저희 또 특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완결성 있는 공간, 그걸 위해서 다 숨겨놨습니다. 이거 근데 신입 직원들한테 다 고지해줘야겠다. 맞습니다. 야, 거기 있으니까 그거 찾아와. 어디요? 그러면 절대 못 찾아. 어디요? 어디예요? 아마 고객님께 이걸 알려드리지 않으면 고객님도 이 공간이 있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아,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간, 루프탑입니다. 네. 루프탑은 이렇게 인조잔디를 통해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진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에요. 네, 여기 원래 파티션이 조잡했는데 유리 난간 파티션을 아주 깔끔하게 제작을 해놓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아웃도어 가구가 이렇게 있어요. 뭐 때에 따라서 바베큐도 먹고. 네,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런 캐노피 천막이 정말 근사해요. 밤에 진짜 예뻐요. 밤에 이 조명만 딱 틀어져도 아, 직원들이 만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나요? 이 여유? 여유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좋습니다. 아, 근데 너무 춥다. 오늘 영하 5도예요. 아, 너무 춥다. 들어가자. 아, 여기 건물주 좋겠다. 자, 여기 외관입니다. 외관도요, 파사드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지만 간접조명을 넣는데 갈발을 절곡해서 밤에 느낌이 완전 다르게 좀 좁았고, 이렇게 빌딩 지형색이랑 로고를 박아서 간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에요. 나는 건물주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을 여기다 진열하는 공간으로 세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또 새로운 느낌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게 없을 때는 느낌이 지금과 완전 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완전 포인트가 파사드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굳이 밖에서만 하는 게 파사드가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런 연출이 가능하니까 건물 지으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돼 있는 것들을 했는데 저희가 내부를 좀 바꿨거든요. 이런 금속의 조명들이 되게 깔끔하지 못해서 다 금속으로 절곡해서 이런 루바 형태로 만들어서 라인 조명을 쭉 이렇게 삽입을 해놨고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자, 여기는 원래 하단에 여기까지 가벽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 위에 뭘 올렸죠 우리가? 저희가 큐블럭을 쌓았습니다. 큐블럭을 쌓아서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줬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막 넘어오는 거를 네, 맞습니다.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측에는 대나무를 전부 다 심어서 친환경적인 느낌을 네. 또 주기도 했죠. 그래서 외관의 파사드를 여러분들 고민하시거나 외부 디자인을 고민하실 때는 이런 친환경적인 자연 소재 플러스 조명들 고민하셔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져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항상 주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바울 디자인은 왜 컬러를 다양하게 쓰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만의 색깔을 열심히 표현한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공간 설계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오래 걸렸고 대표님께서 설계부터 소재 지정까지 하나하나 다 집어주시고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표 디자이너랑 사실 저랑 둘이 같이 디자인한 현장이거든요. 원표 디자이너가 다양한 공간들을 잘하고 있지만 이번 공간을 통해서 원표 디자이너와 저 둘도 서로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써보지 못한 소재들을 시도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고객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걸 그냥 맡겨주셨어요.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울 디자인 하면 궁금했던 게 인테리어 그래서 얼마야? 니가 그래서 얼마 했어? 라는 건데요. 이번에 최초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현장의 총 공사비용은 얼마죠? 공사비용은 총 10억입니다. 이런 가구 모조리 몽땅 다. 네, 그냥 들어오시면 몸만 들어오시면 몸만 들어오시면 되게끔 해서 10억으로 세팅한 공간인데 큰 비용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공간을 놨기 때문에 정말 지금 마음이 행복한 것 같아요. 디자이너님은 어떠세요? 저도 너무 신사동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돼서 정말 저 또한 성장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고 마무리가 됐을 때마다 공간을 누리잖아요. 네. 누릴 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